스트랜드버그 5현 갖고 왔습니다. 네, 퍼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스트랜드버그 지난 시간에 승채씨가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9.0을 주셨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게 확실히 스트랜드버그의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 영역이 분명히 확실한 기타인 건 맞다. 맞아요. 대신에 이제 그 가격을 이거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 가격대에 살 수 있는 베이스가 워낙 많잖아요, 좋은 베이스들이. 맞아. 그래서 메인으로 과연 내가 스트랜드버그를 오랫동안 안 질리고 쓸 수 있을 것인가, 자기의 그런 성향을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레코딩에서 뭔가 약간 그런 피치 정확도나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맞아. 나는 톤이 훨씬 더 중요하다, 위에 올라가면 약간 피치 어그러지는 거에 당연히 어쩔 수 없고, 하지만 나는 되게 빈티지하고 뭔가 장르적인 표현이 잘 되는 베이스가 좋다라고 하면 스트랜드버그 가져가시면 안 되고, 근데 나는 톤보다는 역시 피치의 정확도라든가 어떤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런 편곡적인 재료로서의 의미 좋다라고 하시면 스트랜드버그 가져가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 스트랜드버그 쓰면 괜찮아요. 너는 좋아하죠? 저는 좋아합니다. 저는 좋아요. 저는 세션에 스트랜드버그 들고 환영할 겁니다. 어우, 이런 거 쓰시냐고. 좋아할 것 같은데, 요건 이제 확실히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많이 좀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어느 쪽인지 잘 판단하시고 구매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은 $100 차이 나요. 딱 사이트상에서도 실제로 그 본사 사이트에서도 $100 차이 나고 우리나라 가격으로는 12만원 차이가 납니다. 362만 9천원에서 374만 9천원. 근데 어차피 지금 가격이 둘 다 엄청 높기 때문에 12만원 차이가 별로 크지 않게 느껴진단 말이죠. 맞아요. 그럴 거면은 어차피 360을 쓸 거면은 370을 써서 5현을 가져가는 게 좀 더 나은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네. 네. 애초에 5현이랑 안 친해서 5현 베이스를 안 치실 분이면은 네, 뭐 상관이 없는데 5현을 원래 치셨던 분인데 5현에서 가격이 확 뛰어가지고 좀 부담스러운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5현으로 올라가는 가격이 300만원대 후반대의 가격인데 12만원밖에 안 된다 라면은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374만 9천원의 가격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진짜 인도네시아 생산 거의 기타 중에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제일 비싼 것 같아요. 네, 기타 베이스 통틀어서 전장은 102cm, 무게는 3.14kg, 두께는 41mm, 12프렛 뒷둘레는 86mm입니다. 플레임 웨이플 탑 사용이 되어 있고요. 체인보드 스완프 애쉬에 세미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로스티드 메이플렉에 카본 파이버 강화가 들어가 있고요. 이게 인듀어 네크 팔각넥인데 요게 딱 보시면은 되게 이상하게 생겼지만 막상 치다 보면은 생각보다 빨리 적응이 되는 되게 신기한 느낌입니다. 네, 앞쪽으로 돌아와서 헤드머신은 스트링 락이 양쪽 더블 볼 아니고 한쪽만 볼 있고 끊어서 그냥 쓰시면 돼서 일반 베이스 줄 쓰시면 돼요. 네, 그리고 너트는 그라파이트에 30, 이것도 재봐야 되겠어요. 이거 50 되지 않을까? 네, 요렇게 잴게요. 이걸 뭐 어떻게 일반적인 거랑 너무 그 재는 그 포인트가 달라가지고 48! 48입니다. 그리고 지판 에보니 지판 공률 반지름은 20인치 508mm이고요. 스케일 길이는 33에서 35인치로 갑니다. 이게 4현보다 긴 쪽이 더 길죠, 멀티 스케일이. 838mm에서 889mm로 갑니다. 네, 24 전보 프렛이고요. 커스텀 로드 스트랜드 빅 릭 험버커가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마스터 볼륨, 푸시풀, 액티브, 패시브 전환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픽업 블렌더와 3밴드 이퀄라이저까지 있습니다. 브릿지는 스트랜드버그의 EGS-REV2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5현 위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5현 위주로. 네, 자, 들어보겠습니다. 패시브 상태 먼저 들어볼게요. 네, 이건 뭐 옵션이 픽업밖에 없으니까. 네, 자, 픽업 둘 다요. 자, 5현입니다. 밸런스 좋네요. 네, 픽업 둘 다요고요. 자, 앞에 픽업. 네, 자, 뒤에 픽업이요. 좋습니다. 자, 액티브 갑니다.
앞에 픽업이요. 네, 뒤에 픽업이요. 이거를 여기서부터 하이데이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한번 훑고 내려와 주세요. 여기서 한 줄 치고 있는 거 아니죠? 옥타버 걸어놓은 거 같다. 옥타버. 대박이네요 진짜. 네. 네, 이번에는 뭐 5연줄 많이 들었으니까 하이 쪽 사운드 한번 좀 들어볼게요. 네, 자 여기서 네. 아 깔끔하다. 픽업 두 개고요. 네. 좋아요. 자 앞에 픽업이요. 오, 깨끗. 아, 줄 다운드로 피치가 나오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뒤에 픽업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저기 그 네. 5번 줄도 쓰고 4번 줄 써서 코드 좀 들어볼게요. 하이 쪽에서 자, 하이 쪽에서 자. 근데 확실히 4현만큼의 정확도는 좀 힘드네요. 4현은 확실히 좀 깨끗한데 5번 줄이 베이스가 됐을 때는 아무래도 그 완벽하게 울림이 잡히는 느낌은 아니고 좀 치기 어렵긴 한데 여기서 이런 느낌? 네. 그러니까 일반 5연에 비해서는 당연히 피치 안정성이 굉장히 좋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미디 같은 느낌은 4현 쪽에서 좀 더 강하게 나고 5번은 약간 흔들림이 있습니다. 물론 뭐 비교 대상 자체가 없어요. 야, 이거 좀 심한데? 네. 슬립 들어보겠습니다. 패시브 액티브 한번 다 들어볼게요. 네. 지금 액티브 상태고요. 아우 좋다. 5연으로 갈게요.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그 하모닉스 플레이 좀 섞어가지고 약간 공간계도 좀 열어서 네. 톤을 메이킹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픽업은 뒤에 걸로 한번 해볼게요. 네. 야 혼자 해. 뭐 합주 뭐 혼자 하면 되겠네. 네. 이런 피치 한정 써 보실 수가 나옵니다.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럼 반주 초 3 들어볼게요. 네. 자 1, 2, 3. 블루스 네. 블루스 발라드 G 네.
자, 이번에도 D G 아, 여기 재밌다. 네. 혼자 해도 되는. 네. 미들이 들어와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베이스 사운드. 와, 이거 뭐지? 잘 들어봤습니다. 여전히. 야,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자, 와. 이렇게 사운드 아주 충분히 들어봤고요. 승재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네, 로우비 좀 네, 요새 말로 좀 미쳤네요. 네. 네. 야, 진짜 이거 장난 아니다. 피치 AI 형. 피치 AI의 형.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가격이 뭐랄까 가격이 정말 높긴 높은데 이 가격을 조금 다른 포인트 생각을 해서 가격대 피치비로 생각을 하면은 그건 뭐 최고다. 가피비 최고 이렇게 드려 가피비 최고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와, 예. 진짜 탐난다 진짜. 소리는 진짜 탐난데. 자, 선수였다면 오, 올라갔어요, 승재 씨. 9.5. 9.0입니다. 만점 주고 싶은데. 네. 왜냐면 그 패시브 톤이랑 액티브 톤이랑 일단은 제가 듣기에는 제 주관에 제 입장에서 매력이 달라요. 그리고 일단 매력이 그거하고 그리고 EQ 먹는 거 사연에서 보셨다시피 그 폭이 굉장히 넓어서 저는 5연 요 밸런스에 만약에 이렇게 EQ가 있다면 저는 원래는 주고 싶은데 가격이 네, 가격이 너무 높다 너무 보니까 너무 평균 이상이니까 네, 그렇죠. 네, 그걸 좀 감안해서 저는 네. 원래는 만점, 마음속에는 만점입니다. 저는. 네, 375만 원에 9.0, 9.5가 나왔다라는 거는 정말 퀄리티 쪽에서는 뭐 뭐할 나위가 없는 베이스다라는 그런 얘기네요. 자, 스트랜드 보고 뭐 4연, 5연 둘 다 첫 등장에 그리고 승채 씨가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성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좋은 점수를 받아가는 거 저는 솔직히 조금 의외입니다. 반갑기도 하고요. 자, 스트랜드버그 베이스에서도 그 역량은 여전히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스트랜드버그 선택하시기 전에 개인의 음악적인 성향을 반드시 확인을 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런 베이스들은 있잖아요. 그 정확한 피치와 뭔가 그 미디 같은 그런 성향이 처음에는 진짜 너무 신기하고 좋다가 금방 질릴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감안을 하시고 구매를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트랜드버그 오늘 같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스트랜드버그만 아니면 얘도 피치 안정성이나 하이프렛의 어떤 밸런스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악기인데 스트랜드버그 뒤라서 약간 그게 퇴색될 것 같긴 합니다. 자, 예, 아이바네즈의 SR1100B 네. 네, 모델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페이스 타임스. 악기 사기 전에 버즈 비트로 오세요. 구독 꾹, 좋아요 꾹.